지금 3차 추경,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지금 경제가 이제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퍼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3개월 이상이 넘었어요. 웬만한 일반 가정이나 자영업자들이 이제 한계치에 지금 다다랐습니다. 지금 제가 봐도 주변에서 정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분들이 폐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자영업자들은. 그리고 월급, 봉급, 급여 생활자분들도 이제 기업들에서 일부 기업들, 호황을 누리는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제 무급 어떤 취직을 권고를 받고, 왜냐면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저런 소리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뭐 얼마 예, 나간다. 그럼요. 뭐 생활 수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 아무리 대외 활동을 뭐 지금 야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이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힘든 여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뭐 각종 뭐 전기료 인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지원들을 뭐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정말 이제 제가 봐도 지금 제 주변에 여기저기서 그냥 한숨 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럼요.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가게들이 대부분 점점 이제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3차 추경만으로도 사실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긴급 재난지원금도 이제 저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본 소득같이 좀 이렇게 매달 국민들에게, 전 국민에게 저는 지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점점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힘내라고만 말하는 것도 이제는 더 이상 미안할 정도의 상황이 오고 있어요. 이럴 때뭐 OECD 평균 34개 국가 중에서 재정 건전성이나 부채 비율 따져서 우리가 40%를 기재부 관료들이 마지노선으로 했는데 200% 넘는 나라도 많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우리 까놓고 100 정도 잡자. 그래서 뭐 이총수는 다다리라고 했지만 다다리 주는 것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난번에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받아서 큰 도움이 됐잖아요. 그러면 조금 모아서 여력을 갖췄다가 뭐 김경수 지사는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지만 준비하는데도 꽤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3차 추경과 맞물려서 가장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타이밍을 딱 예측을 해서 글쎄요. 이번에도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정도는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여권에서 최대한 줄수 있는 저는 그 최범 교수님이나 다른 경제 전문가들이 말씀으로 하는 거 봐서는 한번 정도 100만 원 정도 더 줘도 우리나라 국가 재정에 최종 전혀 문제 답은 안 무조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두 번 줘도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있는데, 액수 이유가, 어떻게? 예, 아니, 그러니까 기존이라는 게 전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음식점 어디 가서 창업할 때 되면 이 동네에서 음식값 어떻게 하지? 내 원가 계산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주변에서 점심 한끼 6천 원, 7천 원 이러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짜면 됩니다. 지금 100만 원 갖고 경제가 쓰러지지 않게 달려가게끔 했던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두 달, 8주 정도는 갔었는데, 최소한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작업은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한 30조 정도 더 쓴다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전히 진보의 벽, 아까도 제가 들어오면서 사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당장 돈이 없어서, 저 같은 남자들, 아저씨들은 평생 얼굴에 뭐안 바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나이 먹어가면서 갑자기 땡기기 시작하게 되면 로션이라도 좀 발라줘야 됩니다. 근데 입술도 땡기고 얼굴도 땡기고 할때 로션 바르는 게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고 버진 피듯이 하고 나는 게 이상하죠. 경제에 지금 먹고 사는 거에서 갈라져서 터지게 생겼고 엉망되게 돼 있는데 그거 집어넣어서 좀 발라주는 거에서 위로해 주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산이 지금 진보 중에 일부는 그 예산 쓰다 보면 다른 거안 되지 않겠냐고 걱정을 합니다. 세수 늘리는 거 말고 지금은 전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하면 되는데 기존의 복지가 줄어들까 봐 걱정되면서 하면 안 된다고 우리 진영에서도 반대하는 좀 생각이 짧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복지도 사람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못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고 제가 지금 걱정되는 통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통계율에서 나오지 않지만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가 안 좋고 우울증에 온갖 얘기가 나갈 수 있지만 다니지 않으면서 생전 바깥에 사람들 어울리면서 우울증 없던 분들이 코로나 블루라고 할 정도로 외출하지 고독사의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있는 분들 거기다 일하면서 주부 스트레스들이 많다는 게 요즘 남자들이 많이 느끼는 게 집에서 재택근무하면서
집에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얼마나 큽니까?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효율 쓰는데 일부 진보들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지금 갑자기 기본소득이나 재난지원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조금만 길게 생각해 보시죠. 이론적으로는 학자들이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당장 갈라 터집니다. 피부야 갈라 터져도 좀 긁고 그러면 되겠지만 경제는 다르거든요. 아시는 분들, 많이 배우신 분들, 이론 3, 40년 전에 배우신 겁니다. 지금 같은 언택트 시대에 맞지 않는 거니까 공부 좀 더 하시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 빨리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코로나가 오늘 하루만 전 세계에서 어제 하루만 18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코로나가 지금 진정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재확진이 사실상 뭐 브라질에서는 하루에 5만 명 뭐 이렇게 확진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 어떤 전염병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시하고 경제활동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 대통령 속은 지금 타들어가서 빨리 3차 추경이라는 그 급한 불부터 지금 꺼야 되고, 추경이라는 것은 적절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지금 제가 보면 우리 정부 부처에서 일하는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질병관리본부뿐만 아니라 뭐 행자위 모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렇게 어떤 국가가 갑자기 비상상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외적인 모습이나 내적인 모습이나 또 국제 문제나 이렇게 그 어떤 그 국무회의나 그럴 때마다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요즘 그 정말 두 나라가 대비적인데 요즘 프랑스 보면 우리나라하고 관련된 게 참 많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하루에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도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선언합니다. 근데 우리는 10명대 되다 50명대로 올라가니까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률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뭐가 됐건 전 세계적으로 나온 게 1, 10, 100, 1000, 1000, 10만, 100만, 905만 명으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데 12,000명입니다. 900만이 나오고 이제 사망자 순위나 감염자 순위에서 1위부터 한 50위까지 순위에 대한민국 없습니다. 이만큼 잘하고 있는 건데 프랑스처럼 대놓고 그냥 놓고 앉아서 아 우리도 다 끝났어요 문 열고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와중에서 경제까지 살리랍니다. 다른 나라는 지금 경제는 생각도 못하고 이게 확진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냐면 경제가 죽고 있어서 이걸 살릴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문 여는 거예요. 감염자가 늘어나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스페인이나 다 이래요. 맞아요. 늘어나는 이유가 딱 그건데 여기는 통제해가면서 사람을 살리면서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데 10년 뒤에 대한민국 모델은 전 세계 교과서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컨트롤 잘할 수 있는 거. 대한민국의 특수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나라들은 우리 같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휴대폰 다 갖고 다니면서 초등학생까지 위치 추적되는 거 개인정보 보호한다고 안 되는 거 있지만 우린 법 만들어서 필요할 때 활용하자. 사람 살려야 되니까. 7월부터 지금 어디든 가시게 되면 큰 업장에서 QR코드 보여주게 됩니다. 패스앱이나 네이버 아마 카카오 같은 거 통해서 내 신원 증명할 수 있는 거 보여주게 되면 정말 편하게 될 수 있는데 일부 교회에서는 이거 갖고 벌써부터 또 짐승의 표 이러고 떠들고 있습니다. 이 종교하시는 분들이나 경제하시는 분들이나 나라가 지금 어떻게든 쓰러질 것 같아서 살리려고 이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죄다 딴소리들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정말 좋아하는 대로 말씀하셨던 이민들 가시면 좋겠어요. 벌써 4.16 총선이 두 달이 훨씬 지나갔네요. 정말 우리 전 세계에서 K-방역 잘하는 건 아는데 총선을 치른단 말이야. 그랬는데 저희 한 건도 없이 치렀잖아요. 그 반론은. 네. 그리고 190대 110석으로 만들어준 민심에 빨리 아까 오늘 주제가 조영 씨라서 사실 미래통합당 초선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민심이 이렇게 만들어진 지형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협조해서 국난을 극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190대 110석을 만들어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지 몽리를 부리고 이미 물 건너간 법사위 카드를 계속 끝까지 물고 넘어지면서 18개 다 가져라 이런 식으로 가장 유치한 전법을 쓰는데 정상적인 국민들이 택도 없으리라 봅니다. 예, 시도 안 먹힐 것이고 이렇게 조영 씨가 올해 저 칩과를 할수록 미통당은 더 지지율도 빠질 것이고 정상적인 국민들이 아 미통당 니네는 안 되겠구나 점점 안 되는 길로 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요즘 보면 미통당은 이제 더 이상 저희가 뭐 씹을 가치도 없고 아니 100명이 넘잖아 아직도. 그러니까 우린 정부가 이 위기 때 비상시국에 진짜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해서 지금 이 와중에 네.
조수진 비례후보 나와서 당선되신 양반은 검찰청에 대해서 법무부의 지휘감독권을 제한하는 법을 발의하겠답니다. 그 통과도 안 될 거 아니까 이젠 발의했다는 것만으로 생색내려고 하는데 정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국민 살리겠다는 생각도 없는 거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게 지금 윤석열과 추미애의 어떤 대결 양상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또 윤석열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대검과 중앙지검의 마찰이에요.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갖고 검찰과 법무부의 어떤 지금 힘의 대결이 보여지는 거고, 윤석열은 지금 한동훈, 즉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언론에서 잘 보도 안 하더라고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의 통화 내로곡을 분석을 했더니 분명히 혐의점을 찾아내서 피의자로 수사를 전환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검에서 그거를 지금 막아서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수사를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대검이 범죄 구성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제동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지검장과 대검에서도 지금 이렇게 부딪히고 법무부와도 부딪히고 지금 현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지금 언제 이 겨우겨우 나름 검찰총장으로서 맡고 있는데 이 뚝이 무너지는 순간 사실상 저는 검찰총장 윤석열은 뭐 자기 식구 보호하려다가 지금 월권 직무유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뚝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많이 보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충심으로서 윤석열을 지지해줬는데 자기를 못 지키고 범죄자가 됐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을 겁내는 건 자기 사람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나마 자기가 쌓아왔던 제법 잘 만든 성 같은 게 한동훈 뺏기고 처벌받고 옷 벗고 변호사 개헌 못하고 하다 보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난 잘 모른다, 윤석열 시켰다라는 폭로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죠. 이렇게 되면 진짜 와르르 소리 내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